네, 스위칭 레귤레이터 마이크로칩 제품 중에 어떠한 DC-DC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LDO죠. 예를 들어서 V 배터리가 4.2V 충전해서 만 충전 전압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쭉 떨어집니다. 빨간 곡선으로. 그런데 LDO는 만약에 2.5V 출력의 LDO다. 그러면은 V 배터리 전압을 받겠죠. 출력은 2.5V인데 나머지 여기 노란색 영역은 다 열로서 손실됩니다. 이러한 이피션시의 손실 때문에 저희는 DC-DC를 쓸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DC-DC가 90%의 효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배터리를 100이라고 놨을 때, 파워를 100이라고 놨을 때 스위칭 아웃풋이 90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나머지 10%만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손실이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칩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억 제품은 6볼트 최대 입력, 그 다음에 17볼트에서 75볼트 입력, 멀티플 아웃풋, PMIC도 있고요, 차주 펌프도 있고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제품들의 특성을 얘기하자면은 한도끝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MCP1601이라는 제품 하나 가지고 이제 DC-DC 데이터 시트를 볼때 이러한 파라미터는 뭐고 이러한 인덱서는 뭐고 이 제품의 특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CP1602라는 제품입니다. 먼저 싱크로너스 버크 컨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력 전류는 500mA. 낮은 대기 전류 45 마이크로 암페어. 대기 전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력 전압이 나오 들어와도 로드가 전류를 안 먹을 때, 이때 전류를 퀴셔드 커런트라고 하고요. 스탠바이 커런트, 아예 꺼버릴 때, 스탠바이 상태일 때, 그때는 0.1 마이크로 암페어 먹습니다. 2 메가헬즈의 주파수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그마한 패시브 포먼트를 쓸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PFM, PWM, 오토 트랜지션.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 통과펜을 그어놨습니다. 저희 살펴볼 거고요. 패키지, 파워브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파워브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 파워가 잘 나올 때 이제 인디케이터를 땅 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인디케이터 신호를 가지고 다음 단 DC-DC 아니면 LDO를 킬 수도 있고요. 즉 여러 가지 시리얼로 전원을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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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스텝 다음 거 키고 다음 거 키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체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PFM, PW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WM은 저희가 처음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스위칭 방식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V 서플라이가 있죠. 이 서플라이는 DC입니다. 근데 스위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V 아웃은 보시다시피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즉 여기 노란색에 있는 블럭대로 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의 전달만 생각하면은 T 온 시간이 라지 T의 하프일 때 50%일 때 50%는 켜졌고, 50%는 꺼졌고, 50%는 켜졌고, 50%는 꺼졌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VS가 100일 때, V 아웃은 50. 하프가 전달이 되죠. 에너지 전달 측면에서. 즉, 저희는 이거를 라지티브의 T온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V 아웃은 에버리지, 이퀄 D 곱하기 VS. 그러면은 V 듀티가 0.5면은 VS가 1일 때 V 아웃은 0.5. 듀티가 0.75, 75%일 때 VS가 1이면은 V 아웃은 75. 즉 듀티는 출력에 비례하게 되죠. 요게 PWM입니다. 그럼 PFM은 뭐냐? Pulse Frequency Modulation인데요. 라이트 로드, 로드가 적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트레이드오프를 보시면은 하이 볼테지 리플. 출력의 리플이 많다는 거고요. PWM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PWM 같은 경우는
펄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했잖아요. 지금 이 PFM은 어떠냐면은 여기 빨간색이 출력 전압입니다. 출력 전압이 떨어질 때 어떤 임계점을 치면은 오실레이션을 파바바박 파란색 그래프하면 그러면은 다시 전압이 쭉 올라가죠. 왜 전압이 쭉 올라가냐? 로드가 작아서 그렇죠. 로드가 만약에 오실레이션을 계속해도 로드가 하도 많이 먹어서 이 전압이 안 올라간다면은 이거 PWM 동작을 시켜야 되지만 얘는 라이트 로드, 로드가 굉장히 적은 즉 전류를 적게 먹는 상황입니다. 얘는 오실레이션 간단하게 몇번 흔들어주면은 바로 출력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에너지의 DC-DC에서 소모되는 전류가 작겠죠. 이 그래프 아래 큰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드가 약간 커요. 그러면 오실레이션을 따다다닥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로드가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오실레이션 하는 타임이 더 줄어도 되죠. 이게 PFM입니다. 오실로스코프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PWM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스위치가 될 때, 이제 인덕터의 전류가 올라가죠. 그리고 스위칭이 떨어질 때는 인덕터에서 바로 제로로 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슬금슬금 내려갑니다. 다시 스위칭을 올릴 때 인덕터의 전류는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가고요. 이 슬금슬금슬금슬금이란 거를 역기전력 때문에 전류의 순간적인 흐름을 방해하니까 이러한 슬금슬금 이펙트가 나오고요. 이러한 인덕터의 성질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죠.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반면 PFM은 그냥 로드가 작다 보니까 라이트 로드다 보니까 그냥 스위칭을 그냥 순간적으로 오실레이션을 빵 시켜주면은 V아웃이 싹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오실레이션이 멈추면은 로드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V아웃이 천천히 떨어지죠. 떨어질 때쯤에 다시 오실레이션 시켜주고. 즉, PFM이 더 라이트 로드일 때는 좀더 효과적인 특성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단, 리플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죠. 예, 이는 COT입니다. PWM과 좀 상반된 의미인데요. 보통 PWM으로 동작하는 제품들은 데이터 시트에 맥시멈 듀티 얼마 뭐 이런 사양들이 있는데 COT는 좀 다릅니다. COT는 미니멈 타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COT를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 위에 있는 파란색 그림이 COT입니다. 스위칭을 해가지고 전압을 띄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스위칭 안 하니까. 그때 또 스위칭을 해서 전압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다가 로드가 이 중간에 V아웃이 훅 떨어지죠. 로드가 확 먹었습니다. 이럴 때는 스위칭을 하다가 T-OFF 최소화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래도 V아웃이 떨어져 있네. 한번더 ON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압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계속 ON타임을 가져가죠. ON타임을 가져가서 V아웃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한턴 쉽니다. 즉, 얘는 듀티랑 다른 게, PWM이랑 다른 게, 출력 전압을 바라보다가 훅 떨어졌을 때, 온타임을 계속 늘려가지고 전압을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반면에 PWM 방식은 이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정한 타임 주기 안에 온시키고, 온시키고, 온시켰는데, 전압이 훅 떨어졌어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 계속 듀티를 크게 해가지고 전압을 올려야겠죠. 타이밍을 보시면은 COT가 PWM 방식보다 한 박자 빠릅니다. 즉 COT가 장점이 있는 거는 로드가 빠르게 변화할 때, 즉 어디선가 훅 당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즉 스피디하다. 어디서 많이 쓰이냐? 쓰이는 장비,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프로세서 이런 것들. 어느 순간에 클럭이 확 동작해가지고 전류를 쭉 당겼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COT가 적용된 제품의 예입니다. MIC 24051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써 있죠.
Adaptive On-Time Control Architecture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순진한 온타임 컨트롤 아키텍처 플러스 이제 아답티브하게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시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데이터 시트에는 이제 스피드라는 거를 강조를 하겠죠. 보시면은 12V 6A 하이 이피셔시 버 컨트롤러 레귤레이터 위드 하이퍼 스피드 컨트롤. 빠릅니다. 왜 빠르냐? 앞에처럼 반 박자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부스트 스위칭 레귤레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부스트 제품이 있는데 MCB164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kHz 싱크로너스 스위칭 부스터 레귤레이터. 출력 전류 어떤 상황일 때이 정도? 800mm 피크 96%의 티피컬 이피션시. 스타트업 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0.65V. 오퍼레이트가 3번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0.65V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입력이. 그러다가 오퍼레이트 인풋 볼티지는 0.4V 더 작습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AA 배터리, 뭐 이런 거, 앵콘한 상황에서도 부스팅을 할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IQ, 대기 전류 19 마이크로 암페어. PFM 모드에서, PFM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드가 굉장히 작을 때. 여기 보시면은, 네. MCP1640, 1624, 뭐, 요런 비슷한 제품군의 비교가 있습니다. 먼저, PWM, PFM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DC-DC에서 PWM을 생각하는데, 라이트로드에서는 PFM도 고려할 수 있다. 요게 천이가 자동적으로 되는 제품이 많고요. 이 천이가 내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어떤 인계점을 딱 둬가지고 PFM, PWM, 내가 원하는 인계점에 세팅을 해서 그렇게 동작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슈도로 회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셧다운을 말씀드립니다. 트루 로드 디스커넥트, 인풋 투 아웃 바이패스 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부스트 회로입니다. 하나는 예 출력이 3.3V 100mA. 그 아래는 출력이 5V 300mA네요. 부스트 회로를 잘 보시면은 재밌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가 보시죠 이제. 그 아랫단에도 FET가 하나 있고, 이게 로우 사이드에 붙어 있는 FET는 스위칭하는 거, 여기 위에 있는 FET는 이제 원래 다이오드인데, FET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회로가 입력과 출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스위칭을 안 한다. 하면은, 0.9V가 만약에 입력이다. 그러면 출력에는 0.9V가 나옵니다. 이거를 인풋 바이패스라고 하죠. 인풋 아웃풋 바이패스. 왜냐? 부스트는 원래 이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 그런데 이런 부스트의 오리지널한 특성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엔지니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회로에 따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나는 스위칭을 껐을 때 이게 꺼지길 원해.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오길 원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True Disconnect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즉, 똑같은 MCP1640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출력 형태가 스위칭이 껐을 때, 디세이블 됐을 때 입력 전압이 출력에 반영이 되느냐라는 옵션 하나, 그냥 끊어지느냐, 0V가 뜨느냐, 옵션 2, 옵션이 하나, 둘,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